보고 싶었던 목소리, 보고 싶었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년 중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 계속 장학금 받으면서도 여자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젊은 지성이 있습니다. 최지민 양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이 보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길 잃은 우파들과 버려진 국민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샤이 보스에 의존하고 기대고 계속 그들의 표만 바랬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자신의 정당 이념을 진보로 바꾼다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김병민 혹은 김종인을 내세우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사로 거론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북좌파 경탁한 자신들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은 그들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 이 기나긴고 험난한 여론을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태극기 집회 언제부터 나오셨나요? 1년 반 됐습니다. 1년! 예. 2010년 11월, 2012년,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저는 2017년 3월 1일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는 2018년 6월, 7월, 8월, 9월, 2019년부터 합류한 동지님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소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모두를 수용하고 우리 대한애국당의 이념하에 하나로 합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또래 중에는 좌파가 많다지만 그들 중에서 진정한 좌파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합류할 청년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조금 외람됩니다만 그들은 저보다 더 고집이 있을 것이고 더 저보다 더 반항적일 것이며 저보다 더 자유로울 것이고 저보다 더 직설적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저보다 더 정의롭고 저보다 더 총명한 어쩌면 대한민국의 청년의 역사를 다시 쓸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명쾌한 답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종북좌파를 증오하고 종북좌파와 결탁한 자칭 보수정당들을 왜 증오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터졌던 1997년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소기업이 연이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 실업자들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삼촌이고 할아버지였고 그분들이 갈 곳이 없었고 가정에서는 매일 부모님들이 싸우고 그렇게 파탄난 가정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적지 않은 제 동창들이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어서 지방으로 떠났고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과외에 가던 그러한 삶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저는 그때 굉장히 저럽게도 운동장에서 같이 놀 수 있어서 그냥 좋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우리가 IMF로 고통받고 파정이 파탄나던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가? 수조 원을 대북에 지원하고 송금하고 우리의 자산을 피눈물을 북한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결혼다 책임이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나서 201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닌 지 한 2, 3년 차가 되었는데 오늘 뉴스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맞벌이 가정 9만 가구가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최소 9만 명의 가장 혹은 가장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단 직장을 잃은 것이 맞벌이 가정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무직인 가정, 혹은 가장이 직장을 잃은 가정, 여성 혼자 외벌이의 50대 이상의 나이로 단신으로 망망대해 취업장에 뛰어들어서 노가다에 중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던 바로 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민생에 대해서는 지독하게도 외면하고 북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지원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당의 대표라는 추미애라는 사람은 도지경 개념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가능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종북 좌파가 주둔하고 있는 수많은 좌파 정당들과 그 좌파 정당과 결탁한 보수 정당이라는 그 부역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꼴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이 힘든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진실을 아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계절이 지났지만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계절들, 그 잔혹한 투쟁, 어쩌면 잔인해질지도 모를 투쟁에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을 세 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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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북한의 김정은을 처단하자! 독재자 김정은을 처단하자! 김정은과 국정농단을 하는 문재인을 처단하자! 북한의 종북인이 의심스러운 문재인을 처단하자!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